지하철 차량은 왜 다 양옆으로 긴 롱시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유를 알고 보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사실 과거부터 이러한 보편적인 지하철 좌석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를 구상한 적이 있었고, 2층 열차를 전철 노선으로 투입할 계획도 있었으며 실제로 실현된 사례도 있습니다. 철도 차량의 좌석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 혹은 뒤를 보고 가는 크로스 시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좌석이 길게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는 롱 시트입니다. 또 일부 열차는 롱 시트와 크로스 시트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세미 크로스 시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차는 크로스 시트, 도시철도, 광역철도는 롱 시트 방식으로 딱딱 구분되어 있는 느낌인데, 사실 이것은 어떠한 원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뒤이어 소개하겠지만 각각 노선별 특징에 따라 이에 맞는 좌석을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과거 통근 열차 그리고 무궁화호 열차에 롱시트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고, 국내 사례는 없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는 전철 차량에 크로스 시트를 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롱시트보다는 크로스시트가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는 좌석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전철 차량에서는 롱시트를 대부분 적용하는 것은 한 칸에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전철 기준으로 한 칸의 좌석은 54개입니다. 물론 이것은 7인석 기준이고, 요즘에는 좌석을 6인석으로 설치하니 요즘 기준으로 하면 48석이 됩니다. 여기에 다 앉으면 보통 혼잡도를 34%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혼잡도 100% 기준으로 보면 객실 통로에 2열씩 그리고 출입문 앞에 13명 정도씩 서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철 혼잡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대 혼잡 100%를 보이는 노선은 없습니다. 심한 경우 200%까지 늘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객실 통로에는 3열에서 4열씩 서고 출입문 공간을 가득 채워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를 태우는 것은 사실 롱시트 방식으로 객실 통로에 그만큼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크로스 시트 방식이었다면 좌석이 점유하는 공간이 그만큼 많아져 객실 통로에 서서 갈 수 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의 열차에 많은 손님을 태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화면으로 봐도 전철 차량은 통로에 3열씩은 설 수 있지만 무궁화호 열차와 같은 열차는 2열씩 서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오래 탈 경우라면 롱시트 좌석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1호선 개통부터 지금까지 지하철 차량을 계속 이러한 롱시트로 도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장거리 이용객을 위해 지하철에 2층 열차를 도입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는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층 열차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2기 지하철인 5호선의 건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 열차를 도입하려면 아무래도 객실 높이가 높아지고, 그러면 터널을 더 높게 파야 합니다. 결국 그만큼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2기 지하철 건설 때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터널 높이를 4.75m에서 4.25m로 더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2층 전동차 투입은 무산되었습니다. 2층 전동차 그리고 크로스 시트 배치 방식은 3기 지하철 9호선의 건설 때 고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2년 9호선에서부터 12호선 3기 지하철 계획이 등장했을 무렵 서울시에서는 3기 지하철은 터널 폭을 다시 53cm 이상 높이고 2층 열차 도입을 검토합니다. 1층 객실은 높이를 15cm 낮추고 롱시트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하며, 2층 객실은 1.85m 높이로 하고 좌석을 크로스 시트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3기 지하철도 8량으로 운행할 경우 가운데 4호차와 5호차에 이러한 2층 객실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지하철이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오는데 이러한 2층 객실 도입은 무모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 2층 전동차 투입 이야기는 이후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내막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이 무렵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2층 전동차 투입 이야기가 쑥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기 지하철 중 10호선에서 12호선은 백지화되고 9호선만 살아남아서 추진되었는데, IMF 시기인 1999년 지하철 9호선은 인천 1호선, 부산 1호선과 같은 중형 전동차를 투입하고 8량 1편성으로 하되 좌석은 크로스 시트 방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배차 간격을 1분 40초까지 단축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2층 열차 계획은 없어졌어도 크로스 시트 배치는 이때에도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렵 9호선은 공항철도와의 직결 운행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항철도는 대형 전동차 투입을 고려하고 있었기에 직결 운행을 위해 9호선도 대형 전동차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9호선 혼잡을 생각해보면 중형 전동차 크로스시트 방식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한편 2층 열차의 도입은 1호선의 일부 경인선에도 도입이 검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인선의 복북선화 완공을 앞두고 있고 급행열차 도입 계획이 잡혔던 1998년 경인선에는 2002년부터 2층 열차 도입을 추진했었다고 합니다. 철도 수송력 강화를 위함이었는데 이 계획을 토대로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고 2004년 들어서는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었는데 이 당시 2층 열차 도입 검토 노선으로는 경인선, 경춘선, 그리고 중앙선이 있었습니다. 다만 2층 열차 가격 자체가 다소 비싼 편이라 도입 시기는 조금 더 늦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들어서는 2층 열차 도입 대상 검토 노선으로 경춘선이 정해졌고 최초 운행에 들어간 것은 2012년으로 ITX 청춘 열차라는 이름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2008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인선에도 투입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ITX 청춘은 경부선에 잠깐 운행한 적은 있어도 경인선에 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전철 차량에 새로운 좌석 형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고 실제로 실현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2년 7호선이 부천을 지나 부평 부천역까지 운행하게 되어 차량 추가 제작이 필요했는데 당시 7호선 운영사였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동차를 운영사가 자체 제작하고 새로운 좌석 형태를 검토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석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이러한 형태의 크로스시트 방식도 고려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롱시트를 객실 중앙에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제로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롱시트를 배치하는 것은 통로에 3열씩 세워서 승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함인데 이렇게 중앙에 배치하니 승객이 서서 갈 공간이 부족해지고 객실 간 이동이 어려운 단점이 많아 7호선 중 2개 편성, 2개 칸에만 도입되어 보기 힘든 형태의 좌석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지금은 KTX 이음 외에 ITX 마음 열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원래 부전 마산선에 투입하려고 했던 열차는 2009년 당시 시속 180km급 차량에 크로스시트 좌석 배치를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하철 차량에 일반적인 롱시트 배치가 아닌 다른 좌석 형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경인선의 2층 열차로 최초 기획된 열차가 경춘선에서 ITX 청춘으로 실현되기는 했지만 이 열차는 코레일톡을 통해 예매해야 하는 기차에 속하는 범주이니 사실상 전철 노선에는 크로스시트 좌석 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차량 역시 마찬가지인데 장거리를 오가고 완전 개통 시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지 롱시트 좌석 형태를 채택했고 다만 좌석별로 구분대를 설치해 놓은 점만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실 장거리를 오가는 노선이라 해도 GTX-A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45분 정도이고 대부분은 서울 출퇴근을 목적으로 탈 만큼 실제 이용객이 이 열차를 타는 시간은 길지 않아 손님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롱시트 채택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다른 GTX 노선에는 어떤 열차가 도입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GTX-B 노선의 경우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롱시트와 크로스시트를 섞은 세미 크로스시트 방식 열차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운행 시 어떤 열차가 다닐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GTX 운행 구간이 크게 확장할 예정으로 특히 GTX-B는 현재 ITX 청춘이 다니는 구간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렇게 길게 노선이 이어진다면 새로운 좌석 형태, 추가되는 편의시설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